안녕하세요. 인천시민기자 조규숙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꿈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을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이곳은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 센터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그동안 이웃을 위해 노력했던 흔적들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반깁니다. 조리실 안을 들여다보니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계신데요. 활을 송송 썰고 매콤한 고춧가루를 넣어 쓱쓱 버무린 맛있는 겉절이 양념. 자원봉사자들이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반찬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유숙형 씨도 열심히 반찬 만들기에 열중하고 계신데요.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는 6명의 만시간 자원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유숙형 씨는 놀랍게도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시간을 넘기신 분이랍니다. 독거노인 수급자 장애인 가정, 예, 한 50가정 나가고 있어요. 그 독거노인들 반찬 배달하러 이제 몇 년 갔다가 어느 날 안 계실 때 그럴 때 좀 아쉽고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찬을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그런가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분들 못 해줬을 때 좀 이제 아쉬워요. 다 해주면 좋은데 예,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봉사는 하면 할수록 기쁘고 그 나눔의 기쁨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유숙형 씨.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하루도 쉴 수 없다는 그녀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을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꼼꼼히 챙기는 그녀의 모습이 의무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와 봉사를 한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봉사하는 다른 분들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다 했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에 여기 오래됐고 또 모범적이고 굉장히 솔범수섬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하신 분입니다. 반찬 만들기를 마치고 이번에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요? 회식용유를 기계에 잔뜩 넣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천연비누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네요. 잘 혼합된 식용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선선한 바람에 잘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재활용 비누는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학교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지금 급식하는 아무래도 뭐 튀김 같은 거 할 적에 그 폐유가 나오잖아요. 그 폐유를 수거해다가 이제 재활용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때도 잘 지고 호응이 좋아서 이제 그 비누를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팔고 주문이 또 많이 쇄도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 만들고 있어요. 한참을 놔두니 딱딱하게 굳어졌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재활용 비누는 이를 판매해 생긴 수익금으로 독거노인과 장애인, 결성가정의 아이들에게 다시 반찬을 만들어 나누어 주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반찬 봉사하고 비누 만드는 거 천연비누 이것도 만들고 다 도와주시면서 마음이 항상 너그럽고 우리 봉사자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신 분이죠. 저기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건가요? 아 이제 제가 그 주택에 살다가 그 아파트라는 동춘동에 이제 아파트라는 데를 이사 왔는데
너무 무료하더라고요. 구청에 자원봉사를 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나와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즐겁고, 처음에 영락원 거기 노인 양반들을, 치매 걸린 분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이제 그분들을 봤을 때 내 부모가 계시고 내가 또 늙으면 이럴 수도 있거라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봉사를 이제 하기 시작해서 여태 한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이게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예, 센터가 각 구마다 센터가 있고 전국적으로 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동사무소 같은 데다가 연계를 하면 또 이렇게 연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TV도 보면 뭐 봉사단체는 많아요. 봉사단체도 많고 봉사하는 분도 많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 내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줘 그 맛에 봉사를 하게 된다는 유숙형 씨. 우리 지역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 시민기자 조규숙이었습니다.